성령의 감동으로 도우사 이 귀한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가 앞세우는 복된 시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앞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설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설교인데 그 많은 설교를 32년을 해오다 보니까 뭐 자연적으로 묵상 설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날 잠도 잘 자고 몸 컨디션도 좋고 날씨가 아주 좋은 날에 동남아 지역에 성신대가 많이 있어서 동남아를 자주 가게 되는데 비행기를 타면 저는 언제나 윈도우 사이드 창가에 앉기를 원해요. 가능하다면. 왜냐하면 그런 날은 뭔가 늘 4차원, 5차원적인 영적인 묵상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동남아를 가는데 날씨가 참 좋았어요. 저도 잠도 잘 자고 컨디션 좋고 해서 창밖을 내려다봤죠. 이 지상에는요 두 가지 선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직선이 있고 하나는 곡선이 있어요. 땅을 내려다봤어요. 직선입니다. 고속도로, 전기줄, 농가밭을 착착 갈라놨습니다. 인간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만드는 아티피셜 된 이런 선들입니다. 아무런 영적 감흥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편협과 아직뿐이 없었습니다.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이번에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창조를 사랑하고 창조물을 지키길 원하신 자연을 바라봤습니다. 봉오리가 우뚝우뚝 산 계곡 사이에 절절절절 신의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이 신의 물은 참 이뻤습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골짜기에서는 골짜기 좁은 대로 흐르고 넓은 넓은 대로 흐르고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고 낮으면 낮은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느르면 느른 대로 아무 불평 없이 순정하면서 말없이 흘러흘러내려 강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강물이 또 은혜가 많아요. 너 어디서 하냐? 영남 출신이냐? 호남 출신이냐? 충청도 출신이냐? 어느 대학 나왔냐? 뭐 전공했냐? 묻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넓은 가슴으로 다 받아들여서 함께 더불어 같이 흘러내립니다. 강물은 참 위대합니다. 흘러내려가면 자꾸 흘러내려갑니다.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면 빠르면 늦으면 늦은 대로 돌아가면 돌아가는 대로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불평은 없습니다. 그냥 묵상 아무 말 없이 따라 흘러내려갑니다. 왜 그럴까를 한창 묵상해봐서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강물들은 저렇게 조용하고 묵상하면 그럴까? 아, 그들은 보면 목적지를 알고 있구나. 자기들은 지금 바다로 가고 있다는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불평이 없습니다. 돌아가나 천천히 빨리 가나 말이 없습니다. 바다 입구까지 가서도 왼쪽으로 들어가자 아니야 왼쪽 오른쪽이야 싸우지도 않습니다. 결국 목적지는 바다니까 같이 흘러다녀가는 모습. 참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영적 생활도 저를 본받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브라운은 얘기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 목적이 이루어져 이루지 않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 어디입니까? 우리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이요 천국입니다. 그것이 우리 분명한 목적입니다. 이 분명한 목적을 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피곤하거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괴롭지도 않습니다.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아들놈이 LA 살아요. 뭐 바쁘니까 이래와 잠깐만 보고 가는데 며칠 지나게 됐어요. 손녀딸도 보니까 그렇게 이쁘대다. 손녀딸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아버님 답답하죠? 산책 좀 나가실래요? 좋지. 어디 갈 데 있어? 왜? 우리 올더웨이 안타 이다운 쭉 날아가시면 레프턴 하시면요 오프사이트에 라프마켓이 있는데 거기까지 한 20분 걸릴게요. 아버님 가신 김에 과일 좀 하나 사다 주시고 왕복 40분이니까 하실만하지요? 그렇지 적 좋지. 그럼 갔다 올게. 집사람하고 나갔어요. 올더웨이 다음이라 쫙 내려왔어요. 레프턴 했어요. 해가지고 아무리 가도 반대편을 바라보고 랄프 마켓이 나타나질 않아. 잘못 들어왔나. 다시 또 바꿔가지고 또 돌아왔어요. 또 다음 골목 또 들어갔어요. 오버시타는 또 없어요. 이야, 이건 정말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약간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오래 걸으면 힙전이가 아파가지고 미치겠어요. 그냥 땀은 잘잘 나지 피곤하지 다리는 아프지 막 나타나지는 않지.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속으로? 며느리 나 시아버지 골탕 먹이려고 그랬구나.
너는 못된 시아버지 뻔대로 보여줘야지.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벼르고 이제 막 땀을 절절 흘리면서 찾아다닙니다. 20분만, 50분, 1시간이라도 못 찾았어요. 한참 신으로가 지나가는 사람 물어봤지만 저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또 안 나와서 1시간 40분 만에 찾았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내가 단단히 말해서 이놈 며느리님 들어가만 바라네. 혼 좀 들려주겠다. 단단히 벼르고 집을 딱 출발했는데 20분 만에 왔어요. 왜요? 분명하게 길을 아니까. 간단한. 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최종 파이널 데시션이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시대를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뭐 결혼식 있어서 못 오고 무슨 누구 친구 만나러 약속 있고 무슨 일이 있어 못 오고 다 핑계예요. 거짓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으로 아는 사람은 이길 수가 있어요. 넘어설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요 김영선 계시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한창 예민하고 그럴 때 반항심이냐고 그럴 때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없다고 소부치고 그렇게 반항할 시절에 어떤 가수가 하나 나타났어요. 목소리가 구수하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인정도 많고 가서 그때 히트한 노래가 있었는데 연세대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하숙생이라고. 누군지 알죠? 아, 그 노래가 제 가슴을 찔러온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만 가네. 맞아 맞아. 인생은 나그네길이야. 정처가 없어. 살아날까지 살다 죽는 거야. 청춘은 한 번뿐이 없어. 한 번 못한 내 청춘 먹고 마셔. 기타 부기 인생은 즐거워. 아름다운 내 청춘. 그리고 흐트러진 원더링 비플을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눈 감고 보림받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응?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나는 구체적인 사항은 3부 때 얘기할게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본 건 3부까지 나오세요. 그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가수가 거짓말을 했어. 정처는 인생이라 정처 있는 인생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돈도 많이 받는 거 살만 내가 왜 죽어? 난 절대로 안 죽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지도 않겠지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을 사람들이 다 죽을 사람 앞으로 100년 이 자리에 있을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음은 끝나면 좋은데 뭐가 기다리냐? 심판이 있다 그래. 심판. 아니 권투 선수 리에서 서로 싸우면 심판이 딱 목사 승리 이렇게 토론을 들어주는데 우리 영혼도 가만 이렇게 심판을 받아요. 심판 날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게 문제로다. 그게 문제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인생이란 뭐냐? 영어로 life라 그래. L-I-F-E, life 인생이죠. 그 어원을 따져보니까 라이프라는 뜻은 빌려온다는 뜻이에요. 빌려온다. 무엇? 생명을.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온다는 게 라이프 생명이더라고요. 우리 생명 빌렸어요. 그래서 뭐 10년, 20년, 80년, 100년 살든 간에 빌려서 살다가 빌려온 건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부르는 날, 네, 제가 50년, 70년 잘 살다 왔습니다. 내 생명 받으시옵소서. 받아, 생명 갚아드리고, 그 다음에 대신 보상을 받죠. 멸러간을 쓰느냐, 지옥간을 천국간에 갈라지는 거죠.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 태어나는 게 한 번 태어나는 인생 하나님께 아마 크게 영광 돌리고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소원을 이뤄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한 번 태어나는 인생 헝랑방탕하다 그냥 지저분하고 살다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잔치상에 가면 사람이 많아 손님 모자라면 그릇을 빌려 책상을 상다리를 빌려왔다 쓰면은 깨끗이 닦아서 주연한테 갚아야 주연한테 갚아줘야지 상다리에 뿌러트리고 접시 깨뜨려 갖다 주면 주인이 좋아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생명 하나님 빌려준 거 이상 태어나서 한번 영광 돌리고 성기지 어찌게 살다 하면 가야 칭찬받고 멸관 받고 하나님 만나 보좌 앞에 가고 총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멋지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다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죠. 그렇게 산 목적이 변하는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마치 아프리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큰 사자가 동물의 왕이잖아요. 이 사자 왕께서 나무 그늘에서 턱 잠을 주무시는데 아 뭐가 뻥하고 큰 열매가 떡 떨어졌어요. 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막 달려갔어요. 모든 동물 사자님 어디 가서 아니야 천지개벽이 일어나 막 달아나니까 산에는 모든 하마 낙타 코끼리 고양이까지 토끼까지 쥐까지 전부 따라갑니다. 막 먼지를 이렇게 막 달려갑니다.
목적도 몰라요. 왜 내 자들이 따라가는지, 남의 가 남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낭떠러지 똑똑똑 다 죽어버리고 말하잖아요. 이런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하는 사람 지금도 많아요. 요즘 뭐 한국에 또 한류가 많이 있죠. 고거는 됐지 몰라도 강남산에 아주 말을 춤이 말을 다 말을 추는 거. 그냥 뭐 사람들 뭐하니 말춤 추느라고 정신 없어요. 응? 말춤이 우리 구원해요? 그게 아니고 말춤 즐기세요. 즐기는 건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푹 빠지지는 마세요. 저처럼 빠지지는 말고 정말 거기서 분명한 목적지를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세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표본되는 분이 많이 계시죠. 저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제가 아주 영적 멘토로 삼고 살아가는 페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 1800년대 한 살 때 시각시력을 잃으시고 90년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셨지만은 이 여사님은 헬렌 클라처럼 그렇게 많이 배운 분도 아니에요. 교육도 별로 못 받았어요.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풍성해서 구천곡의 찬송시를 써요. 구천곡 말이 구천곡이지 영적인 하나님의 카톡으로는 대화죠. 참 그분이 우리나라 찬송에도 23곡이 번역돼서 늘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참 그분이 영적인 여인이에요. 김 기자가 인터뷰 왔죠. 여사님 참 대단합니다. 눈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작업을 하셨군요. 그까진 좋았는데 참 건강해서는 더 좋았을 텐데 약간 동정이죠. 우리 시각장애는 동정 싫어하잖아요. 여사님이 그랬어요. 저를 동정하지 마세요. 당신 말들은 눈도 다 잃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위대한 고백이었죠. 베드로 고백 이후에 이 땅에서 가장 큰 고백을 한 여인이 크로스비입니다. 내 속에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생명과 또 하나 큰 고백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날 지금 부름받아 난 천국에 간다, 하나님 보호 잡으러 갈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은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돌리고 사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찬송 부를 때마다 영적으로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특히 3절을 보세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리나 예수님을 즐겨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즐겨 사는 사람은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근심 걱정 괴로움 다 사라지고 뭐만 나와요? 구속한 주, 주님만 보인다고 했어요. 다 같이 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내 속에 주님을 즐기고 살면은 이상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지금 양복을 입고 나왔는데 저는 이 양복이 동복인지 하복인지 난 전혀 몰라요. 만져보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을 믿어요. 분명히 제 이 넥타이는 여름 넥타이일 거예요. 제가 아무리 동복을 입었더라도 여름 넥타이가 되면 사람이 하복인 줄 알아요. 응? 감사한 게요, 30년이 됐는데 양복 면도 지금 30년이 됐는데 제가 키도 변함이 없고 몸무게가 변함이 없어요. 170에 70kg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한 양복까지 입었기 때문에 이게 동복이 하복인지도 몰라요. 경제적으로 절약될 뿐만 아니라 유행도 유행이란 건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 돌아오는 게 유행이잖아요. 다 제자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 가만히 유행도 타는 거고. 그래요. 지금 다 가봐야 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빨간 잉크가 여기 묻었다 합시다. 그럼 눈에 탁 띄지만 이걸 다시 빼가지고 세일 때는 물들고 다 흔들어 놔요. 빨간 잉크가 어디 간지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픈 거 알지요. 이마에 땀이 변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이 잔을 내가서 지난 게 할 수 없겠습니까? 내가 꼭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부당한가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아니야. 아버지를 깨달은 거죠. 평화를 회복했어요. 쿨쿨 잠자는 제자를 깨워서 얘들아 왜 잠만 자고 있어? 나 십자가 지러 갈 거다. 십자가 가자. 십자가도 질 수 있겠다. 평화가 회복되니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성가대 교회 질퇴할 때마다 기도송 다음에 부르는 찬송을 늘 신경을 씁니다. 어떤 기도송을 할까?
이 찬송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명을 뭘 내려달라 그래요? 돈 벌려고 집 달라 땅 사달라 그래요?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평화만 소유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즐겨 살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나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는 힘이 그는 하나님이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그걸 노래한 겁니다. 주 안의 기쁨을 누리고 살면 예수를 즐겨 살면은 평화를 회복하고 정말 구속한 주를 바라보면서 나날의 행복한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2절 하나만 얘기해도 합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온전히 내용을 주님께 맡겨 살아요.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뭘 봐요? 천사, 하늘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하늘 보면 구름만 보고 해산을 보이지만 영을 완전히 주께 맡기고 사는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부리로다. 참 그 영적인 영이 나니까 예수를 즐기고 사는 사람의 샘플인 것 같아요. 참 그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일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사업적이나 가정적으로나 어떤 결혼 문제, 인생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땐 꼭 사탄이 끼어들어서 우리 파멸을 끌고 가죠. 그러나 같이 환경이 나쁘고 같이 불경기고 같이 돈이 없고 같이 힘들어도 우리 심령 속에 예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삶의 성리 가운데 새로운 화를 보러 받고는 승리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길을 택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보세요. 키키리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해가 우리 머리 위에 있으면 우리 그림자가 없어요. 그죠? 해가 기울어지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예수 소망, 예수를 하나님의 소망을, 평화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근심, 걱정, 환란, 다 지나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소망, 우리도 멀어지면 환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어디서 생활했냐면 청파동 학생 시절에 대학 시절에 청파동에서 그냥 뭐 자취를 자취고 구구람 구구로 살고 학교는 저 이문동 시골에 있는 대학을 다녔어요. 청파동에서 이문동까지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시내 버스가 있었는데 한 시간 반 걸려요. 한 시간 반 걸리는데 한 시간 반을 걸면 피곤하고 그러니까 종점이라도 좋긴 좋죠. 언제나 앉아가니까 앉기는 앉는데 이 시내로 자꾸 가까워질수록 손님이 많아지잖아요. 한 종로쯤 나가오면요, 종로 이거 상가쯤 가면 막 승객들이 꽉 차죠. 그럼 그때 당시에 버스는 앞과 뒷문 차장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태우는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다음 차 타고 오세요는 차장 없어요. 다 태우는 거 자기 차에. 밀어 타자다 어떻게 기술을 누워요? 이렇게 사람 밀어가 다 꽉 태워요. 탕탕탕 오라이 타면 웃었다 나는데 아니 사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옷은 저기가 있고 가방은 저기가 있고 옷 비틀어주고 막 난리죠. 소리 야 우리가 성냥 깨기냐 이 소새끼야 말새끼야 막 욕을 해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기사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출발하면 바로 브레이크를 세게 팍 밟으니까 몸이 확 돌아지죠. 탁 넘어 다시 확 나요. 한 번 들어왔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 조용해요. 아무 소리들이 없어요. 조용해요. 아주 기사가 그 지혜롭다고요. 저는 이 버스를 타면은 한참을 가야 되니까 일부러 자는 체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노인이 타면 자를 양보해야 되니까 나는 잔다. 나한테 구걸하지 마. 탁 자는 체하고 있다가 활짝활짝 하는 바람에 눈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더 종로상가까지 갔는데 밖을 내다보니까 두 할머니가 버스 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노점원사 할머니인가 봐요. 머리에 이고 쥐고 그냥 버스 타려고 그러는데 맞아. 저 할머니가 타면 내가 자리를 양보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착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순간에 그래 내가 자리를 양보하지. 나하고 눈이 맞으면 내가 자리를 양보하리라. 딱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올라오더니 뭐 다른 생각도 안 해. 그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은지 창문만 쳐다보고 한숨 푹 쉬고 앉아있지 나를 쳐다보시다고 맞출 생각도 안 하고 도움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딱 할머니 딱 올라오더니 나 도와줘서 막 두리번두리번 그래요. 그렇지. 저 할머니가 나가 눈이 딱 맞으면 내가 이 자리를 양보하리라 하고 딱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자면 엉뚱한 데만 쳐다보는 거야. 한참 있다 보니 기분 나고 눈이 딱 맞았어. 할머니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 고맙다고 그냥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도움 받는 거죠. 할머니는 밖을 내다보니까
쳐다보지 않으니까 눈을 안 맞추니까 뭐 도움을 못 받았지만 하늘머니는 저거 눈이 맞으니까 도움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당해도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래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소망을 잃고 살면요, 도움 못 받고요.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각 지어서 주님 소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죠. 그래서 타키투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살아남은 백성과 사라진 백성이 있는데 사라진 백성은 하나님부터 소망이 멀어진 사람이고 살아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소망을 채워가는 사람이다. 옳은 얘기 같아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두고 사느냐, 어떻게 판단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접시 위에 물이, 접시가 기운 쪽으로 물이 쏟아지죠. 하나 더 얘기할까요? 시계시대 들어보다 시계가 똑똑똑똑 가요, 똑딱똑딱 가요, 딱똑딱똑 가요. 시계 소리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나 궁금해. 어떻게 가요? 시계 소리 어떻게 가? 시계가 어떻게 가요? 다 그래요. 똑딱똑딱. 그거 틀렸어요. 누가 시계가 똑딱똑딱 가요? 시계는 그냥 똑똑똑똑 가는데 내가 똑딱똑딱 가서 생각하는 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집에 와서 시계 틀어놓고 들어보세요. 똑딱똑딱 가나 딱딱딱 뚝뚝뚝뚝 가나.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으느냐, 예수 소망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불안으로 초조로 생각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하고 눈을 맞추면 어떤 환란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나가면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실 좀 힘들 때 이제 또 이 3부에도 간증하겠지만서도 실명 하나님 만나서 뭐 훈련 받고서 사역을 하는데 뭐 우리 이만열께서도 우리 네팔에다 차도 사주고 또 우리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저기 네팔에 맹인성승에다가 있고 스리랑카에 콜롬보에 있고 인디아 벵갈로에 있고 인도네시아 메단에 있고 량군 미얀마에 우리 성인센터가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 작은 맹인교회에서 세상적인 기사로는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닥터 성인센터를 해서 성인서 다섯 명을 파송을 하고 현지 직원들 거기 맹인 아까 노래 나던 그분이 그 애 꼬마리라는데 히말라야 산속에 버려지네요. 여덟 살 나네요. 그 나라에서는 맹인들이 관심도 없고 다 버리고 그래요. 그 데려다가 지금 기르고 있어요. 꼬마리. 앞으로 나도 딸 삶을라 그래요. 꼬마리, 꼬마리가. 걔가 우리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한국말 배워가지고 예수님은 포도주가 물이 변해 편어주게 노래 잘 부르죠? 아, 그 변화시켜 가는데 그 기쁨 때문에 하긴 하지만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서울에 솔직하게 말해서 서울에 맹인계가 하나 있고 용인에도 맹인계가 있고 용인에 맹인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일반 양로원도 사건이 많은데 맹인 양로원 사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방난 어머니가 아프고 죽고 서울에 맹인 재활원이 있고 예술단 같이 왔습니다. 예술단 참 뭐 한 번 다 가르치는 거 솔직하게 말해서 나 한 번 움직여도 귀찮아 죽겠는데 이분들 데리고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내리고 뭐 하고 도와주고 악기들 많죠. 그냥 입만 가지고 찬양하는 팀은 좋겠어. 입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 이건 뭐 악기가 한둘이야지요. 핸드벨 같은 거는 여기 금밀기인 거라서 깨지면 300만 원, 400만 원 달아나는 거요. 난 유현진이가 나주스 와가서 공던지는데 한 번 딱 던지는 게 1,000만 원이라고 그래. 한 번 던지는 거. 응? 한 번도 좀. 사실 이 핸드벨 한 소리 듣는데 100만 원 받아요, 사실은. 정말 그렇게 같은 일을 하고 힘들면 골라서 합니다. 그렇게 그냥 막 짜증나고 안 하면 그만인데 내가 안 하면 누가 뭐라 할 사람 누가 있어. 나도 안 하면 그만이야. 쫑알쫑알 거리면다가도 제가 정신박 차리는 거는 그렇지. 내가 보스에서 할머니 눈 맞아서 할머니 도와줬지. 나도 예수님만 눈만 맞추면 하나님도 일으켜 주시지. 일으키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 사업가 가진 거 사업가 인생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일으키려는 자와 넘어뜨리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라 하니까 비둘기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이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다. 아니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믿음 약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사탄들이 넘어뜨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 2장 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넘어뜨린 자를 일으키시나니. 얼마나 일으키셨어요? 눈만 맞으면 다 일으켜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어려운 환란도 눈만 맞으면 환경과 불경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예수님은 똑바로 눈을 맞추냐 문제. 어떤 예수요? 어떤 예수가 더 중요해요? 어떤 예수가 눈을 맞춰야 되냐면 보수 안에 앉은 예수님이 아니고 물 위에
물 위에 우뚝 서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어디에 서서? 배에 앉아서 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물 위에 서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오바마가 물에 서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 수 있어요? 돈 많은 IT 개발하는 잽스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잽스도 물에 빠져요. 예? 애플 만든 사람들한테 빠지고, 노벨상 수상자도, 동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교황도 다 물에 빠질 사람들이에요. 오직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만이 내니 물 위를 지배합니다. 자연을, 온 우주를 다 지배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가 눈을 맞추면 가잖아요. 걸어가잖아요. 비들어가 맞출 때 걸어갔는데 좌우 살피다가 그냥 환경 조건 따지다가 그냥 풍덩했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와 눈을 맞추고 저도 또 뚜벅뚜벅 또 걸어가곤 합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저는 이민화 사시는 분들만 대단하게 존경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 처제도 이번에 올라왔습니다만 이리 사는데 예를 들면 참 힘들게 왔어요. 와가지고 우선 맨 처음에 와서 밥상도 없어가지고 책상 위에다 다 놓고 먹고 뭐 그렇게 가운데서 믿음 하나 가지고 좀 예수 바라보면서 이제 생활 안정이 돼가지고 가게도 하고 열심히 시집을 성기고 사는데 여러분들 참 말 다르지 환경 다르지 조건 어렵지요. 다 여러 가지 마이너리티들이 어떤 디스애드벤티지가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다 이렇게 어려웠겠지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섬기고 전도하고 또 자녀들 잘 하여튼 이민원 가족 자녀들 보면 다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또 건강하고 이렇게 참 사업도 직장 생활도 잘하고 보면 참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들이에요. 참 존경해요. 난 저 같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참 현재는 어려웠지만은 뒤돌아보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지요. 바로 그 믿음이요.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님과 물에 서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무서워하지 말라. 내니 가능하다. 물 위에 선 예수 보세요. 물 위에 선 예수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 시간 힘의 에너지가 거기서 나올게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저 상당히 외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동정하셨어요. 좀 왜냐하면 이 제가 맹인 목사잖아요. 맹인이잖아요. 교회나 성도들이 다 똑같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떻게 도와야 되나, 뭘 도와줘야만 되나, 집회 시킬 자기도 힘들고요. 무슨 뭐 예술단 그 얘기도요. 다 그냥 우리가 뭐 돈 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어저께 연주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정말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보시는 건 알겠지만 주님의 생명. 제가 지난번에 캘거리에서 왔는데요. 거기 목사님들이 교육장에 옆에서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또 40만 불을 들여가지고 그 국악단을 하나 초청을 해서 뭘 했는데 그 40만 불을 들여가지고 온 그분보다 우리 국악단이요, 우리 예술단이요, 훨씬 더 은혜스럽고 좋더래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요. 다음에 또 오십시오. 왜요? 이분들은 정말 주님의 생명을 소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끓는 물 위에 선 예수님,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수가 눈을 맞춘 신의 생명을 가지고 연주하는 것하고 세상적으로 두들기나 같겠습니까? 팔팔 끓는 물하고 식물하고 같겠어요? 그래요. 내 속에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크로스비처럼 구원 확신을 가지고 살고 분명한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의 눈을 맞추고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 평생 주님의 할 때 기억하시면서 늘 승리하는 성도의 존재들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물 위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승리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